사람을 붙들겠다고 응답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개를 했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뭐 십자가가 도일까? 십자가의 도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이 도가 길, 도자, 날린 도하는 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길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목적과 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가요. 근데 이 길 가는 길이, 이 길이 영원할까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연수가 120년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연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150. 제가 소문을 들어서 150까지 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소문을 들었어요. 혹시 이 중에도 건강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아니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이 생명의 축복을 이 땅에서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셔서 이 땅의 연수가 어쩜 150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5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유한한 숫자인 거예요. 150년이라는 길다면 150년이라는 이 숫자는 유한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냐면 유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 생명은 우리에게 유한한 생명을 주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카이로스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길은 우리의 수준으로 조금 알고 있는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은 유한해, 아니 무한해, 영원해 라고 무엇을 우리의 입술 영원 없는 말들 많이 합니다. 영원 없는 말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 하나님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입술로는 마음과 떠올려요. 왜? 떠올라고 있는 입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과연 내 입이 떠올라고 있는 입일까요? 우리는 쉽게 보편적으로 입은 말하는 입, 언어를 전달하는 것,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하다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생명. 무슨 생명? 죄 없으신 생명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기까지 쏟아 푹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모든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호명하면서 너희들의 발 아래에서 내가 이래봐도 재물이만 크거든, 내가 이래봐도 명예가 이 정도는 없거든, 내가 이래봐도 확실히 이 정도야. 근데 너 내가 아는 만큼 알아? 모르잖아. 가운데가 이거 밤하게 엎드려져 있어. 안이 찌그러져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나 오면서 제가 그렇게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바쁜 인생이 아니라 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둥바둥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멋진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저 한 사람만 고백일까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있다라는 건 놓치고. 이거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와 영원토록 살아가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천지창조를 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아담 할아버지한테 이 모든 세상을 다 놓을 거야. 이 좋은 모든 것들은 다 놓을 거야. 이미 다 주셨어.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게 아담 할아버지한테만 주셨다고요? 우리가 그리고 믿는다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담 할아버지한테 준 거고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나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발로 밟아서 나는 꼭 내가 취하고 말 거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할 거야. 나는 반드시 거기까지 갈 거야. 누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 속에 얼마나 잘못된 이 훈련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이 습득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모르는지 아니 이 가치는 너무나 가치가 아닌데 잠시 잠깐 눈 가리고 아무런 가치일 뿐인데 이 가치를 가지고 마치 영원한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강력한 핵폭탄을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지 아니한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능력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옵니까? 얼마나 자기 잘나가면서 살아옵니까? 목사들,
목사님들 아닌 분들도 계시네. 말을 조금 삼가하겠어. 연구해서 멋들어지게 잘하는 설교를 해야 멋들어지게 그냥 꿀리고 웃고 해야만 멋진 설교를 해야. 그거는 그냥 말 잘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말 잘하는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성경 66권 뚫어지게 쳐다본 사람들 요즘은 속독법을 통해서도 속독으로 통해서도 2배속, 3배속, 4배속 어떤 사람들은 10배속 믿어지십니까? 10배속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들려요. 10배속으로 성경을 돌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속, 20배속으로 읽는 사람들은 무엇을 내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무엇으로 통으로 먹어버리는 통으로 이 성경을 먹어버리는 이 성경은 다시 말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십자가에 돌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통으로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안 돼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그래도 다시 부러잡고 그 십자가로 일어나는 삶 그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가는 삶 이미 내게 주신 너희는 권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말씀하신 말씀들이 내게 실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십자가의 돌이 누구의 목사님들에게만 아니 성경을 떨어지게 잘하시는 분들에게만 아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선하고 착하게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능력자 아니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다 허락하시고 그런데 힘들어서 말씀이 오늘까지